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상당히 춥던데 해가 높이 올라오니까 날씨가 따뜻하니 등짝에 땀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꽃들이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지역에는. 이번 주에 비 맞으면, 비 맞고 난 뒤에는 따뜻한 지역에서는 개화가 진행되는 곳도 있겠네요. 야, 이거는 변이 기가 막히네요. 이거 하나만 일단 체포해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아무튼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변이 좋은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 산이 변들이 여러 가지죠. 마루변에, 짝변에, 짝반변에. 제법 좋은 개체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산지가 대주도 많고 생강근도 제법 재밌게 깔려 있는데요. 이건 얼어서 그러죠? 아, 변이종이 안 보입니다. 일단 잘 찾으면 뭔가 하나쯤은 걸릴 것 같습니다. 희한하네. 안쪽 변들 좋죠? 입장수도 두 장, 석 장에. 이렇게 안 나올까? 변이 좀. 요거는 제법 쓸만한데요. 변이 이 두 개체는 아 드디어 변이종을 하나 봅니다. 이 개체도 지금 서성을 띄는 게 같은 종자 같긴 한데요. 색감 좋습니다. 엽성도 좋고요. 입변에 황서네요. 일단 같은 종자로 보입니다. 와, 여기도 아주 엽성이 기가 막히네요. 목대시라고. 얘와 얘는 거의 같은 종자로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체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입변서죠. 입변서를 하나 보고 능선 쪽으로 올라왔는데, 야, 여기는 뭐가 나왔던 밭자리였나 봅니다. 아, 어마어마하게 파득게 났네. 아, 여기에다 혹시 뭐 묻어놓고, 뭐 중투 같은 거 묻어놓고 잊어먹고 놔두고 간 거 없나?
한강변은 없고 일단 두세 쪽 자리들만 있는데 일단 다 덮여가지고 여기 저기 딱 중토 하나 딱 묻어놓고 가가지고 잊어먹고 잊어먹고 딱 갔으면 정말 좋은데요. 와, 일단 이쪽에는 생강근이 좀 있네요. 뭐 없나? 일단 묻어놓은 생강근은 아니네요. 안 뽑히는 게. 이거 뭐 킨 거? 세배 학대. 아무것도 아니네요. 3번? 장갑을 벗고 자 무늬를 만들어 볼까요? 난투가 작아가지고 잡히지를 않네요. 어디 갔어? 에이. 일단 이놈은 서성을 띄고 있고 오메 어. 없네요. 저 방금 전에 봤던 저 아래쪽 어느 분 밭자리는 올해 신화철에 오면은 줄 꺾어진 게 제법 나올 것 같네요. 아우 올해도 일단 신화철에 한 번쯤은 와볼 만한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난초는 많이 있는데, 와, 헤잉! 합니다. 중간에 무슨 판이 있네요. 순간 잠깐 놀랐네요. 벌써 색이 띵띵 얼었죠. 온꽃은 이렇게 따서 버려야겠죠. 초점이 안 맞죠. 와, 순간 깜놀. 오, 초콜릿색. 진짜 아주 깔끔하게 보고 가셨습니다. 고라니도 잘 뜯어먹고. 아무튼 오늘 산행. 아, 그 서반, 서반? 잎변서. 아, 입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한눈 팔면서 약간 손으로 딱 스쳤는데, 아, 일렵이 톡학, 일렵이 톡 끊어져 버리네요. 아, 엽선이 너무 좋아가지고. 설마 단엽인가? 단엽은 아닌 것 같던데요. 아이, 아까워. 뭐,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엽선들이
대단합니다. 편도 여러 가지 종류고. 아무튼 올 여름에 신화철에는 더 좋은 걸 만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사는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